사천에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무료 나눔했어요. 릴 하나하고 로드 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동호회 분들하고 나눠 쓰라고 아로스 거 주로 사왔고. 작년에 해서 좋아요. 3도. 갈게요. 자. 내가 뭐 낙금인지 아닌지 정확히 누군가 확인해 준 사람이 없대요. 오랜만에 현지사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현 갑자기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아 원래 그랬어요? 현지사 현지사 뵙습니다. 현지사 오자 안녕하십니까? 쌍둥 근영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화천에 들어왔습니다. 화천에 네, 4월 6일 처음 들어온 것 같고요. 너무 춥습니다. 3도 지금 바지 두 겹, 예, 파카, 잠바 세 겹을 입었어요. 세 겹. 너무 춥고요. 아무튼 커버 쪽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화천분들하고 카톡을 해봤는데 커버 쪽에 붙은 것 같은데 예, 커버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커버가 어떤 커버에 붙어 있을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싹 다 뒤져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천 시작. 렛츠고. 지금 요 루어 보시면은 물이 너무 깨끗해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배스가 없을 것 같아. 여기도 알짜리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듬성듬성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미노, 서치 미노는 저는 항상 플로팅으로. 왜 플로팅 쓰냐면은 모르니까 걸려요 이렇게. 여기 민호 운영하기 진짜 어려워. 갈때 이거 지금 웨이더도 안 입고 와가지고 갈 때들 일단 서치만 해볼 거니까. 아씨, 첫 판부터 또 민호 뜯기고 시작하는 거냐 이거? 아니지, 그렇지. 저 반대편도 배스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쪽도 둔봉도 있고 거기도 가야 되는데 일단 빨리빨리 치고 나갈게요. 여기는 결혈이입니다. 결혈이 박무석 프로님도 와서 예, 꽝친 그런 포인트죠. 예. 여기 안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겨울이에요. 3도. 아씨, 없어. 없어요. 저 멀리서 나와야 돼.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뻔찡 껴있으니까 뻔찡으로 일단 이 끝에까지 끌고 가봅시다. 자, 아무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배스가 여기 한 10마리 이상 있어요. 요 안에. 여기 왜 왔냐면은 물이 얼만큼 갑자기 빠졌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좌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차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딱 던지는 자리 아니야. 찌를. 지금 여기도 있어요. 요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새끼 배스. 아, 여기도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이거 먹어. 아, 이거 좀 먹어라. 이거. 베스트 이어. 이 새끼. 이 베스, 이게. 베스. 베스. 아, 지금 화천. 붕어섬 들어갔다. 낙금이라고 써있어서 쭈쭈쭈 나왔고요. 정확히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화천 분들도, 누구는 낙금이라 그러고, 누구는, 루어 낚시는 괜찮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원천 위로 내려가기 전에, 둔벙, 항구도 뒤지고, 원천 위 둔벙 뒤지고,
심포리 갔다가 뭐 현지사 갔다가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씨 없어. 아 진짜 진짜 얕다. 씨 한 30cm 나옵니다 그래도. 자 원천인데 저게 브레이커 라인인데 여기 캐스팅이 애매하네. 걸릴 것 같은데 나온 게 딱 한 50m 이상 날려야 되는데. 야야야 씨 50m는 커녕 뭔지 이걸 좀 길게 해서 던져보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어때요? 지금 입질부 여기가 그래도 그 활성도 올라가면 그 까치들이라도 좀 따라오고 하는데 오늘은 아, 이 베이트핏이 여기 되게 많네? 네네. 얘네는 있는데, 뭐, 먹으려고 하는 게, 아유. 화천뿐이세요? 네? 화천뿐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 춘천인데. 아, 춘천? 그, 직장이 서울이어가지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저기, 용오리, 화천 용오리 쪽 넘어다니다가, 올해는 처음 와봤는데 뭐 없네. 없어요. 저 새벽 6시 도착해가지고 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아 저 막 그 이쪽으로 막 이렇게 원천 이쪽으로 그 저기 거래리 쪽으로 이렇게 다 도시. 예예 없어요. 맞습니다. 와 제가 원래 현지사는 싫어요. 왜냐 왜 싫어하냐?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잡기가 힘들어 배스를. 그렇지만 노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스 잡는 거보다 놀아야 돼 이제. 그럼 한 마리씩 잡읍시다. 가동 브러시 있어요. 제 바로 왼쪽에 있는 거기 두 마리 좀 떨어져. 어 있네. 그죠 보이시죠? 그네 새끼. 어휴 진짜 사 거의. 아까 제가 처음에 수배 던졌을 때 안전실로에 한 마리 깔고 있어요. 암놈 순놈이 아직 알은 안 났고 자리만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싱킹이나 이럴 땐 싸구려 망가진 거 있잖아요, 누워. 없어졌어요. 안 보여. 이럴 때는 포기. 아니 근데 다시 가 일로 봐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아니 이따가 다시 오면 돼요. 이따가 다시 오면 돼요. 뺏기지만 네? 자 현지사 마지막 캐스팅. 뒤에 뭐 없지? 뒤에 뭐 없고 총알 입질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날라다녀. 여기서 빠져나올 때 물어줘야 된다 너. 오케이 끌고 가 끌고 가. 아이씨 뭐야 끌고 가. 물었나?
불었나? 아이 아니야 씨. 이승이 맞어. 아이. 에이. 저기 뭐가 그렇게 있네. 툭툭 쳤어요 이건. 아이씨 아닌데. 이게 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져요, 이게. 자, 아까 알짜리 두 마리 배스가 있던 곳이거든요. 재수 좋으면 물 거예요. 서스펜딩 미노. 자,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걔들도 안 보여요. 알짜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마리가 여기 배회를 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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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리 맞았어. 영상 찍고 있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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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바람 부으니까 애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문 거. 하나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요거 내가 잡을 테니까. 항상 싸구려 민호로. 아니 왜냐면 털릴까봐. 털릴까봐. 랜딩하기 편한 대로 오자야 오자. 미안해. 딱 뒤에 하나만 걸려 있는데 이거. 이거 육자 되겠는데? 야 이거 육자 되겠어. 와 이거 인생 내가 58인데 육자 육자. 와. 오. 진짜 육자 될 것 같아. 내 58, 59. 낚시 접어야 돼. 와. 우와. 사진 한 번만 남겨. 네. 오, 혹시 58. 거의 내가 58 잡아봤거든요. 와, 말이 안 돼. 와. 우와, 진짜. 아니, 저도 하나 찍어주세요. 저, 아니, 네네. 저도 혼자 낚시대기 때문에. 아니, 걸렸다, 이거. 저기 떠있네. 네, 놔봐, 놔봐. 네, 놔둬. 그냥 놔둬, 놔봐요. 보이시라. 아까는 그래도 바람이 덜 불어가지고 보였는데. 이건 나중에 확인해야 돼.
산맥 지점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찹찹은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 이건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너 이거 영상에 올릴 거야. 너? 처제들이 보고 좋아하겠다 아주. 몸도 찹찹이야.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갑시다. 끝! 낚시 끝.